안녕하세요, 정용입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방송이 제가 좀 늦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제 진행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특허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이 추가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좀 생겼던 사항들 이런 거랑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영업하시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님이시라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더더욱 좋으시겠죠. 안녕하세요, 정용입니다. 오늘은 그 정책자금 좀 진행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네, 소공인 특화자금이랑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 기금 쪽으로 오늘 진행할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좀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련돼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들은 사실 이 사업하시면서 이제 온라인하고는 좀 친하지 않죠.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이제 자금부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인 미만의 이제 사업장만 가능한데요. 이게 10인 미만이라는 건 9인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클린 제조형 지원사업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깨끗한 제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현장에서 뭘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절감시킨다든지 에너지를 효율화시켜서 뭔가 좀 더 에너지 절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만약에 지원 뭐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고문에 오염 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를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등 이제 소공인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작업 능률 향상 지원을 한다고 써 있죠. 이제 스마트 공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자격은 써 있죠.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이 공고문에 보면 해당의 그 업체 어떤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으니 이걸 확인하시고 일단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항목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지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성 향상 지원 개선 뭐 이런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사진과 내용을 보고 이제 해당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뭐 이제 운영 자금 1억까지 나오고 시설 자금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요 이제 필요 서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보통 이제 홈택스나 이제 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다 이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들입니다. 내용을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된 업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혁신형 소상공인이 어떤 업체냐, 밑에 보면 이제 아래의 기준에 한 개 이상에 충족하는 이제 그런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100년 소공인, 이제 100년 소공인 육성 사업에 의해 선정된 그런 이제 사업장인데 100년 소공인 확인서가 발급 받을 수 있다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0년 가게, 이 100년 가게에 관련돼서도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100년 가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상 업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의해서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이제 지정 연도부터 3년 이내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라면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선 사업에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는 이걸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년 소공인 100년 가게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0년 이제 가게나 100년 소공인 모집 공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100년 이제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100년 가게라고 하면은 이제 제조업을 제외한 업체를 말하는 거고 이제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인, 소기업, 중기업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이제 증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가게를 인증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혁신형 소상공인 이 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 소공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을 하면서 업력이 이제 15년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원하게 된다면 선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형 성장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가게 100년 소상공인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인증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적 육성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인증받은 그런 기업인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근데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인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인증 기업이 이제 인증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해당 요건에 이제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인증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이 인증 요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는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기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제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인증이 불가하다고 써 있고요. 이제 공공기관의 출연 출자, 지자체 등의 출연 경우도 인증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 사업자, 뭐 비영리 민간 단체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사업자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은 인증 요건에 이제 뭐 일자리 제공형이라든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이제 취약계층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제 공헌을 했다 그리고 혼합형 기타형 여러 가지인데 여기 있는 내용에 관련돼서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계층 요건 충족 여부 서류라고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런 사항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이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이 지원하고 있고요. 운전 자금은 연간 2억 원 써 있네요. 한 번에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 금리가 연에 한 2.31이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은 이제 5년 이내 그리고 시설 자금은 이제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자금 중 하나 제도전 특별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신용자 예전 이제 신용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숫자로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서 기준으로 이제 한번 본다면은 한번 점수를 볼까요? 아까 712점이었나요? 712점 715점이네요. 715점은 그러면 예전의 점수로 따지고 보면 나이스 기준으로만 이제 그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715점이면 6등급이죠. 보면은 이제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 해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히려 1등급부터 5등급은 좋아서 이 제도전 특별 자금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이제 사업성이 우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는 사업 이어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차 이제 PPT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2차 이제 그 대면 평가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뭐 꼭 R&D 같죠. 그래서 이 제도전 특별 자금을 할 때는 뭐 R&D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미약한 좀 그거보다는 이제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용 등급이 좋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급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좀 뭐 결제 대금이라든지 원자재 값 때문에 밀린 대금을 치러야 돼가지고 급하게 막 카드론이라든지 장기 카드 대출 그리고 2금융권, 3금융권, 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쓰죠. 뭐 캐피탈 뭐 이런 거 쓰죠. 그런 거를 쓰시다가 나빠진 그런 이제 대표님들 대상으로 이제 제도전 특별 자금이라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약간 타이트하니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쉽게 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한 이거를 10번 정도 넘게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설비라는 뭐냐면 자동화 뭐 그런 이제 스마트 공장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할 예정이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써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을 말하는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한 이제 그런 걸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장비를 기술을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 기술 장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활용해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연관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운영 자금은 1억 원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 자금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준금리로 가고 있죠. 네. 이제 스마트 설비 도입 자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수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안 되고요. 이제 재무 이제 이런 게 좀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업력이랑 이런 걸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똑같이 10인 미만입니다.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억 원까지 이제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기업당 총 5억 원 이내라고 써 있어요. 5억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사용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자금에 관련된 이런 걸 좀 많이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바빴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소공인 특화 자금을 이제 한 7개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는 좀 이 서류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게 조금 복잡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그냥 진행했다가는 바로 이제 반려 처리가 되거나 이제 취소 처리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런 건 좀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성장 촉진 자동화 설비 이제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력 3년 이상이 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제조업이 제외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공인 특화 자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당 2억 원 이내 좀 이제 금액 한도가 좀 더 큽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보다는 그 대출 기간은 5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이제 이런 사업장에 관련된 대표님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또 일반적인 그냥 자동화 설비라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 제가 공고문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분야별 자동화 설비 예시라고 써 있는데 자동 주문 결제 키오스크 뭐 이런 걸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 자동화 3D 프린팅 설비 이제 티머 커피 이제 자동 커피 머신기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거래하는 대표님들 중에도 이제 자동 커피 자판기 커피 머신기 이런 거 무인캅 카페 이제 기기를 이제 제조하시는 그런 대표님이 있으신데 그런 대표님을 대상으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동 김밥 말이 기계 그리고
무인화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무인 빨래방, 무인 점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구현했다고 인정된 렌탈 리스트 포함이라고 써 있죠. 그런 이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 구역 전용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정비 사업을 과정에서 이제 경영 애로를 겪는 이제 배후 지역의 상권, 그러니까 도시 정비를 하는데 그 주변 때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애로를 겪고 있다. 자, 연 2% 1억 원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써있죠. 운영 자금입니다. 한번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을 한번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여기 신청 대상, 이제 도시 정비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 그로 인해서 이제 경영 애로를 겪는 이 배후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거, 반경 500m 내 이런 거 뭐 건축이나 이런 개발 때문에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 한다는 그런 해당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 구역 전용 자금이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제 공단에서 이제 직접 지원해주는 직접 대출이었고요. 그거 같은 게 이제 보증서 이런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는 금리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소상공인 이제 정책자금 중에 대리대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 경영 안정자금, 이제 큰 테마로 나눠지는데 큰 테마로 몇 가지가 나눠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반 경영 안정자금은 이제 일반 자금이라고 해서 업력이 이제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제 약간은 조금 1억 원의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하지만 최고 7천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 이제 5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창업 초기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업력이 1년 미만이 이제 소상공인. 1년 미만인데 뭐 창업하자마자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맹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3 여성 가장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여성이 대표인데 이제 가장인 경우 이제 배우자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치면은 이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우대 뭐 여러 가지 써 있죠. 이것도 5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1:4는 이제 사업 전환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이런 재창업 업종 전환 교육을 받은 이제 수료한 그런 소상공인 이제 대표님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이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복지 카드라든지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은 그런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당 1억 원 이제 연 2%의 금리를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좀 기간이 깁니다. 7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지역 2-2 위기지역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예전에 보면 이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조선소가 있는 지역과 막 그 GM대우 있는 지역 막 그 군산 쪽에 그때 막 굉장히 큰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위기 지역에 연에 이제 7천만 원까지 2%대로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이건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대상 이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뭐 이런 거, 그리고 지자체에 뭐 이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만약 화재 같은 걸 피해를 입게 되면 재해 확인증 같은 걸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확인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코로나도 같은 이제 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리는 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 5년 정도. 그래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2-5 이제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라고 해서 만 39세 이하의 이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이제 업체당 최고 이제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그런 지원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기준금리를 볼 수가 있겠네요.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큰 테마로 또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력이 3년 이상 아까 한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도 이제 대리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해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지원받는 이제 대리대출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업장이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쭉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한번 쭉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놔 봤는데 어쨌든 이제 필요하신 이런 이제 정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님들도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